자, 채널K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지난밤에 S&P 다우지수는 사실 막판의 고점에서 힘을 쭉 빼서 하락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나스닥만은 견조한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결국 만 포인트 시대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닥도 오늘 1%대 강세 장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와 지수로 놓고 봤을 때도 조금 더 차별화된 흐름이 있죠.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 골라가야 할지 또 지금의 장세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야기 오늘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리서치 아름의 최성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딱한달 만에 네. 뵙는 것 같아요. 그간 사실 한달 전에도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상승의 흐름은 유지가 됐고 네. 코스닥은 그때보다도 위치를 더 높였어요. 그죠? 오늘 이제 1%대 오르는 구간에서 766포인트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강한데요. 수급을 봤을 때 사실 이걸 끌어왔던 건 양시장 모두에서 개인의 힘이 제일 컸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다만 최근에 보면 뭐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들 이제 제외하고 실질적인 개인 유동성 측면에서는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지금 수급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메이저라고 부르는 외국인 기관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네. 부분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유동성 장세를 미국의 그 저금리 기조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상관관계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요. 지금 200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미국의 금리 추이 그리고 다우지수의 그런 흐름들을 지금 나타낸 표거든요. 과거에 이제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그 금리를 낮추려고 낮췄었던 이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저금리 기간이 이 정도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주가 상승률은 한 1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이 장기간의 그런 그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다우지수는 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이 금리 하락기는 더 지속이 될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유동성들이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상승 추세도 더 기존에 있었던 그런 10년의 상승 추세보다 좀더 길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큰 충격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유동성 랠리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이제 고점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나스닥이 뭐 만스닥이라고 만스닥 해가지고 좀, 그죠? 네,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어떤 상승 추세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도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향후 2022년까지인가요? 네, 네. 지금의 금리 수준은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여전히 금리는 낮은 위치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 QE에 대한 이야기도 스탠스 유지할 거다라는 부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에 의한 시장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코스닥 저희 이제 수급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해요. 네. 시장은 일단은 뭐 돈의 힘에 의해서 갈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은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 증시에 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자국의 보호주의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본국의 그 자금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국에서도 싼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국으로의 그런 뭐 자금의 그런 유출됐었던 자본들이 다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영향을 좀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그 채워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뭐 수급이
이렇게 좀 전환이 확실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아직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도가 줄고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90원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좀 제한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까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런 증시 쪽으로의 유입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객예탁금의 추이가 지금 뭐 45조 원 이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예탁금이 좀 정체 상태라는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5월달 초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5월 초에서 뭐 지금 6월 초인데 이 정도까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객 그 예탁금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신용융자추인데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융자 잔고인데 지금 신용 융자 잔고가 11조 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수급들에 대한 그런 물량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시장에 그런 그 수급들이 많이 좀 좋아지는 현상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좀 그렇게 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에는 잘 나왔어요. 신용융자 잔고. 제가 보고 있는 게 좀. 고객 예탁금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어요. 물론 융자가 좀 신용이 늘고 있다라는 게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해요. 신용으로 들어온 자금이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개인의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뭔가 풍부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짚어봤고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시장이 이제 위치가 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악재도 악재로서 크게 반영을 안 해왔고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위치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악재를 어느 순간 확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만한 변수들이 있다면 미리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악재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악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악재들은 지금에 있는 악재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몇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미국의 대선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민주당 쪽의 대선 주자가 지지율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재선의 가능성들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뭐 남북 연락사무소 철폐라든지 뭐 개성공단, 뭐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 같은 쪽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뭐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빨리 빨리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도 시장에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의 그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글로벌 편가르기가 지금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가운데에서 외교적인 그런 입지들을 잘 좀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으로서도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그런 투자 기회들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G7 회의에 또 참석을 이제 좀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글로벌의 입지들이 상당히 좀 한 단계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는 또 조금은 기회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야기해 주신 변수들 다 노출이 돼 있는 것들이고 사실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타 변수들은 다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굳이 뭐 악재를 들춰내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꼭 악재들이 이제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일단 분위기 뭐 나쁘지 않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또 정책적인 뒷받침 면에서도 네. 윗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 최근에 리서치 하르면서는 어떤 부분들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지.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 유동성 랠리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금지가 9월 15일로 이제 9월이죠. 네. 네, 9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좀 체크해 나가시면서 10월 달에는 또 추석 연휴로 자금 이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신다면 8월 달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8월 둘째 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시작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2분기 실적이 또 좋은 업체들 또 선별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2분기에는 실적이 또 안 좋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장성은 많이 미리 주가로 평가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 또 나오면서 좀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또 네. 다시 한번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감안했었을 때 한 8월달 중순까지 저희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면서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중국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에 관심을 저희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2005년도에서부터 2007년도에 증시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당히 상승한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기계라든지 화학 건설 같은 이런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그런 뭐 지수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당시에 수급 환경들도 지금과 좀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미래에셋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적립식 펀드를 많이 유행을 시키면서 네. 2005년도서부터 7년도까지 장롱에 그렇죠. 있었던 돈들까지 다 펀드로 유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같이 개인 유동성 측면에서 네, 네. 개인 유동성이 지금 증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과거에 이런 상승했었던 그런 그 레벨업 했었던 그런 구간들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들은 뭐 대중국 비즈니스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 같은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구체적인 종목들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로 네. 우리가 이제 미디어 엔터 쪽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YG 엔터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과 관련된 그런 그 한한령 해제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이제 시진핑 방한까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서부터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6월 20일에 한중일 합동 콘서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한령이 해제되는 어떤 그런 중대 기점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YG 엔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6월 26일에 지금 블랙핑크가 컴백을 예고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레이디 가가와 콜라보한 음원도 지금 유튜브 상에서 10위권의 랭크가 될 정도로 상당히 글로벌적으로의 인기들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7월에는 또 보이그룹인 그 트레저가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레저. 네. 네. 그래서 이 트레저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 뭐 12인조 보이그룹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엔터주들이 이 보이그룹이 좀 그 수익성이 높은 그런 아티스트 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대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 BTS 상장도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엔터 시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YG 플러스가 있는데 네. 이 YG 플러스가 과거에는 계속 적자를 보던 그런 사업들이었지만
이제는 올해서부터 뭐 YG 엔터의 음반이라든지 음원 그리고 광고까지 전담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되었기 때문에 이 자회사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히트 엔터 상장하는 것도 이제 네. 엔터주들에게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 본다면 역시 YG 엔터의 그 안에서의 힘은 또 G드래곤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광고 촬영했다는 네.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었고요. 네.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 중에 네.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어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7천조 가까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우리나라의 참여를 뭐 중국의 대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네.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 시장 내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에 굴삭기 판매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4월 같은 경우에도 60%가량 굴삭기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네. 5월 같은 경우에도 3만 2천 대로 68% YOY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5월달, 4월달은 코로나가 없었던 정상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굴삭기 판매량을 본다고 했었을 때 상당히 인프라 투자가 그러네요. 지금 뭐 급진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6월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을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굴삭기와 관련된 회사들이 그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 두산 인프라코어, 네. 뭐 두산 바켓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방 시장이 많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또 낙수 효과들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창단조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굴삭기의 하부 주행체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 주행체가 이제 바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링크라든지 링크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이제 철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 스크랩의 가격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원가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철 스크랩 가격이 2018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봤었을 때 이익률은 또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빨간색 선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도 동사의 뭐 영업이익률이 8% 가까이 9%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전방 시장의 이런 고성장 그리고 네. 이런 낙수 효과들을 감안했었을 때 엄청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네. PR 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대창단조와 더불어서 뭐 진성 TEC라든지 네. 흥국 같은 업체들도 동반한 그런 그 링크와 링크슈를 만드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대창단조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이제 회사들은 좋겠지만 저희들은 뭐 대창단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창단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하는 것과 맞물려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 주셨어요. 또 최근에 이제 원가율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도 밸류면 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환경 쪽 분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JC 케미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JC 케미칼. 네. 네.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명하게 네, 달리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관심이 없죠. 네,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기후 협약은 미국의 주도로 이제 진행이 돼야 네,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후 환경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에 대한 그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JC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업 부분이 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주력 사업이 이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그 경유 차량에 의무 혼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요. 지금은 3% 수준의 지금 의무 혼합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년마다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2021년도에 이 의무 혼합 비율을 향상을 할 논의가 지금 올 하반기서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3%에서 더 높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 혼합 비율이 해외 이제 뭐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7% 정도까지 의무혼합 비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뭐 한 3.5%, 4%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중유 같은 부분이 이제 그 발전용 벙커 시유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무더위가 이제는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네. 화력발전소에서 이런 벙커 시유를 바이오 중유로 대체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중유 분야의 성장성이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중유와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이 부산물 글리세린이 지금 손세정제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산물 수입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동사가 팜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팜농장이 지금 뭐 그 농장에 나무 를 심은 지 7년에서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수확이 가능한 시기를 골든에이지라고 부르는데 이 골든에이지에 진입하면서 BEP 달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동사가 모멘텀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 이전과 관련된 그 보르네오 섬에 동사가 팜농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뭐 부동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 이전 사업이 뭐 코로나19 이후에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상당히 지금 급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었을 때 이 팜농장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이 곧 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학고 안에서도 이제 친환경 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보드를 쭉 가지고 있는 JC케미칼이네요. 이제 주목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JC케미칼, 대창단조 그리고 와이젠더 이렇게 세 종목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